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세상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은 누구십니까? 크리스천이라면 금방 답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사람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가진 부자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도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어 흙으로 돌아갈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천년 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특별 전략을 계획하셨습니다.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약한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나라를 잃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불쌍했던 이스라엘을 살아남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의 세 번째 명령인 페플린 복음입니다. 페플린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략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평탄하고 형통하는 방법은 페플린 복음밖에 없습니다. 만약 페플린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100%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내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강한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질병으로 약해진 육체를 회복하여 강하게 하는 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강하게 하는 것도 바로 페플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페플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진정으로 평탄하고 진정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페플린 복음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페플린 복음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점에서 지난 10년간 기독교 최고의 베스트셀러 15분의 기적 페플린 복음을 구입해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빠른 효과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비밀 전략, 페플린 복음 이 강의는 성경암송학교 교장 박종신 목사가 직강합니다. 강의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요청하시면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명쾌하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안내나 신청은 010-3018-0693, 010-3018-0693 성경암송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